자, 안녕들 하십니까? 이번 주는 2회차죠. 예, 동영모의고사. 1회차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내가 조금 이해도가 떨어졌던 파트들을 이번에 다시 풀면서 보완을 한번 또 해보시면은, 예,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우리가 이제 1번을 보시면, 자, 역시 이제 개념이 나와 있죠. 예, 우리가 1회차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개념을 물어볼 때는 항상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예,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에서 물어보게 되니까, 예, 여기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이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이면서도 소비재가 된다. 우리가 경제적 개념에서 얘기했었죠. 경제적 개념으로는 생산재이자 뭐로? 예, 소비재로 취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은 민법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될수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여기 법률적 개념에 들어가면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죠. 예, 광의의 부동산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인데 이 준부동산이라는 게 특수한 동산이죠. 예, 동산인데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 등록을 위하는 동산 등도 부동산으로 의제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토지에 정착돼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하고 단연생 식물 있죠. 예, 얘는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산지가 매매가 되면 산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들도 같이 거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편이고요. 그래서 준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에는 답이 2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2번의 취지는 뭐냐면요. 아, 만약에 토지 용어 중에서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면 필지가 제일 유력한데, 나지하고 관부지가 출제된 것처럼, 예, 필지 하나만 내기가 좀 힘들면 획지까지 같이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취지에서 필지하고 획지만 넣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먼저 5번에 보면요. 획지란 토지 이용상 구분이 되는 일획의 토지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획지라는 것은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획지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타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세권에 위치한 토지들은요. 가격대가 비슷하죠. 행정상의 구역은 다를 수 있어도. 그 다음에 필지란 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지라는 거는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가 된다라는 것은 요거는 뭐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토지는 토지의 법률적인 최소 단위로 같은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를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게 되면 획지란 현재 용도 지역에서 다른 용도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걔가 틀리죠. 그렇게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이 되면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도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주 오래전에 필지만 별도로 출제했던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한 거는 공간 개념을 물어봤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원래 시험의 이 제목상에서는 부동산 특성, 그 다음에 가로일고 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산,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얘만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섞어서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안의 개념에서 공간 개념하고 위치 개념 정도는 알아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해 드린 거죠. 그래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위치와 모양 외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적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의 크기에 따라서도 예, 부동산의 가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 밀도의 원칙은 부동산의 공간적 가치에 최유효 이용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한계 효용 층수 있죠. 예, 이게 적정하게 이게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는 한 10층 정도까지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5층 정도까지만 공간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나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 정한 기준보다도 작은 규모로 짓더라도 그걸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두 토지에 각각 공간 이용 체적이 다르다면 큰 체적을 지닐 수 있는 토지가 더 가치가 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옆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예용을 보시게 되면 5번에 토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적이 증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토지의 가격은 사용 능력의 향상으로 인해서 자연히 상승한다는 얘기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건물의 층수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올라간 수가 있는 게 있고 오래전에 지은 애들은 공간 활용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겠고요. 여기서 틀린 거는 이제 4번이 되겠죠. 예. 동일 지역에서 동등한 공간 이용의 최적을 지닐 수 있는 토지라면 현실적인 공간 이용이 각각 차이를 지니고 있다면 가치는 서로 다르다고 해야 되겠죠.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요. 예.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탄력적과 비탄력적의 의미를 알 수 있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주택 및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9에서 1.3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0.9라는 거는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1.3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탄력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요. 부동산에 관한 규제가 뭐가 됐거나, 예, 완화가 됐거나, 또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거나, 그죠? 이런 등의 이유로 등으로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변화를 틀리게 설명한 거. 1번에 봤더니 주택을 건설하는 회사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공급이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탄력적이겠죠. 그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죠. 예, 그러면은 비탄력적이 되니까 일단 답이 2번이 되겠죠. 3번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했고요.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제가 완화됐고 주택을 건설하는 기술이 발전했다. 그럼 그 얘기는 그만큼 공급을 갖다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할 때 예, 그러니까 그 경우를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4번은 답이 2번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게 뭐를 물어보는지 캐치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물어봤을 때요. 예, 여기서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얘는 일단 대체재.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고 없으면 비탄력적이고요. 관찰 기간이 단기면 비탄력적. 예, 장기면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 길면은 비탄력적. 그죠? 예.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비탄력적. 완화가 되면은 탄력적. 그러니까 결국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양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1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므로 수요 변화 시 가격 변화폭은 크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예. 그러면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면은 가격 탄력성이 커지므로 수요 변화 시 가격 변화폭은 크다라고 그랬는데 작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가 되면요.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예, 거기서 보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커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전액 토지 수요자들이 지게 된다 그러면 틀리죠. 소유자가 져야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누가 부담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를요. 토지 소유자, 임대인, 매도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해야겠죠. 수요자가 부담한다면 틀리죠. 예, 그래서 2번은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보완제의 경우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음수가 되더라.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체제의 경우는 이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0보다 크니까. 보완제 같은 경우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일단 답은 3번이겠죠.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4번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고요. 예, 수요 곡선이 우회향할 때 공급 수요가 증가하면 양은 증가한다 그러면 4번은 틀린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수직선이라는 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수직선이고 수요 곡선이 우회향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뭐가 증가하면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도 양은 불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소득의 변화율을 수요량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틀리죠. 우리가 분수식에서 보면요. 소득 탄력성이잖아요. 읽을 때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낸 것인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어서 표현이 된 거죠. 가격 탄력성에서 한번 바꿔서 줬으니까 나머지 애들도 표현에 대한 거는 예, 정리는 해두시라 이런 취지에서 예, 문제를 구성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예, 6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저기 뭐 하나 틀렸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지 마시고 아직은 보완할 수 있는 예, 시간이 아직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자, 6번에 보시면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예, 수요 곡선을 D0에서 D1으로 이동시킨 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는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이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으라는 거죠. 예, 그럴 때 기억에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있죠?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죠.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니라. 그죠? 예. 그 다음에 대체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한 거예요. 자, 대체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예.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니까. 지역 주민을 위한 예, 생태 공원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죠. 지역 주민에 대한 생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예, 그다음에 리을에 가서 봤을 때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예,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는 니은하고 리을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6번에는 답이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이렇게 대체제 관계 물어볼 수 있고요. 공급 변화율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곡선이 이동했었는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예,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이동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구별을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 7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4래요. 예, 그 다음에 수요의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그죠? 그러면 요거는 교차 탄력성인데요. 이게 오피스텔의 가격이고요. 이게 아파트 예, 수요를 나타내겠죠. 예.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예, 얼마가 되냐면 0.9.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의 상가 가격에 대한 이 교차 탄력성. 이거는 상가고요. 예,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겠죠.
예, 이 교차 탄력성이 얼마를 줬냐면 마이너스 1.5. 그죠? 예.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 1.2를 줬어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파트는 정상재이다. 예. 정상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예. 아파트의 소득 탄력성이 1.2잖아요. 1보다 크니까 부호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예, 맞는 편이죠.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 아파트는 상가와 대체재다. 그죠? 자, 상가하고의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로 나오면 보완재죠. 디귿에 봤더니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보완재다.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면은 예, 대체재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자의 총 수입은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가격 탄력성을 봤더니 1.4잖아요. 1보다 크죠? 탄력적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맞는 편이죠. 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감소하죠. 반대로 가는 거죠. 비탄력적일 때만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7번에 보시게 되면 맞는 거는 기억하고 리을하고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부호로 이렇게 나타나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탄력적, 비탄력적,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예, 이거를 확인하시라고 문제를 드린 거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죠. 아파트 임대료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승할 때. 자, 그 얘기는요. 이런 얘기죠. 원래 이제 가격의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요. 최초의 가격에서 나중 거에서 최초를 빼게 되면 가격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초 100만 원인데 12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빼면 20만 원 나오니까 100분의 20이니까 0.2. 즉 가격 변화율은 2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요량이 2000에서 1500으로 그러면 수요량도 똑같거든요. 최초의 양이 있고요. 나중 거에서 최초의 것을 빼면은 이게 변화분이거든요. 그러면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최초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2000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얼마로 바뀌었냐면 1500. 그러면 이렇게 빼게 되면은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분은 생략하죠. 그럼 500이겠죠. 2000분의 500 하면은 0.25가 되겠죠. 25%가 변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예, 양의 변화가 더 크다란 얘기죠. 예. 그러면 8번에서는 답이 4번에 1.25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에 1.25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취지로 한번 드렸냐면, 지금까지 이 탄력성에서 계산 문제는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느냐, 아니면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을 물어봤을 때, 이 탄력성의 수치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암산 수준으로 계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요령이다라는 것만 예, 정리 한번 해두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냈단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낸 취지는 또 뭐냐면요. 요즘 출제를 할 때요, 도시가 이게 지대론이 있고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 있고요, 입지론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서 묶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대론만 따로 낼 수도 있고요. 도시공간 구조이론만 따로 낼수 있고 입지론이 낼 수도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묶어서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묶어서 낼 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책임의 법칙으로 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맞는 거죠. 항상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이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현상,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마샬이 얘기하는 게 준지대죠. 예, 준지대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본 거죠.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할 수 있고 장기에는 소멸돼서 없어진다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9번에 3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자, 알론소는 토지의 용은 최고의 지대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예, 할당된다고 보았다. 맞는 표현이죠.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액이죠. 예,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해리스하고 울마는 도시 내부의 토지용이 단일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다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9번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호이트는 저급주택지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 호이트는 항상 고급주택지를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한 거죠. 저급주택지구를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분화되는 걸 설명하는 건 버제스죠. 동심원 이론. 예.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한 것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부동산 조세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올바른 것끼리 묶여진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기억해 보시면 조세 부과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죠. 예,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귀착인데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는요.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비탄력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그랬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조세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예,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크고 얘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세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겠죠. 맞는 표현이죠. 디귿에 가시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그죠? 조세 생산자 부담은 작아진다. 그러면 지금 그 지문은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탄소 비대죠. 그러면 생산자 부담은 작아진다. 예,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미음에 보시면 조세 부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음도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 예, 그렇게 들어간 건 1번이겠죠. 예.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기착, 양도세의 동결 효과, 이런 것들은 항상 조세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 그러면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단기, 장기 이런 게 다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임대료 규제하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현상에서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번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건 맞는 편이죠. 왜 그러냐면 단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해서 50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임대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는 임대 수입이 줄었으니까 임대 사업을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단계는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계약을 임대업자가 먼저 파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하락한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단기는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임대료 통제가 되면은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단기에는 공급을 조절할 수 없어도 장기가 되면 탄력적으로 바뀌니까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렇게 임대료가 계속 통제가 된 상태에서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공급자들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예, 임대업자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이 축소가 된다.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에 의해 독립세대 증가로 임대주택의 수요는 점차 증가한다는 것도 맞는 거죠. 예, 원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독립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임대료가 싸졌잖아요. 아, 그럼 이번 기회에 나도 독립해봐야겠다. 이번 기회에 결혼할까? 이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기존 임차자하고 임대업자 간에 마찰이 빚어진다는 얘기는요. 자,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하게 되면 초과 수요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정부의 규제 임대료, 이렇게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임대업자들은 기존의 임차자들을 내보내려고 그러죠. 왜? 내보내면은 암시장에서 더 비싼 임대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임차자들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집을 비워달라, 못 비우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 돼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이 커지게 된다 했을 때 걔가 잘못된 거죠. 장기적으로는요, 수요나 공급이나 다 탄력적으로 되죠.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이지만 장기는 둘 다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거. 예.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보조, 공공주택 이런 것들은 항상 구별을 또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 이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5번에 공공재를 시장 기구에 맡겨둘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과소 생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이죠. 예, 공공재는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요. 최적 생산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무임승차자 문제가 있어서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 이거는 공공재하고 결부될 때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 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시설을 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제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는 부의 외부 효과의 방지와 공공재 공급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죠. 왜? 외부 효과라는 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재라는 건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최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는데요. 1번에 보시면 예, 부동산 시장의 조사 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 정보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그건 부동산원이에요. 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요게 이 부동산원법에 의해서 이 부동산원이 새로 생겼죠. 이게 이 한국감정원이었죠. 근데 부동산원법이 생기면서 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바뀐 거죠. 이제 얘네가 설립 목적이 이 법률상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원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는 부동산원에 의뢰해야 된다 한번 언급이 됐죠. 그래서 설립 취지 정도 알고 계시라고 넣어드린 거죠. 그래서 12번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3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및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13번에서. 자, 약성은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 있죠. 과거 정보를 매개로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그죠? 자, 중강성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요. 현재 정보가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면 역시 얘네들은 정상 이윤만. 그런데 여기는 과거지만 얘는 현재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중강성은 과거나 현재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도 정상 이윤만. 그런데 강성이라는 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표된 것이든 아니든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정상 이윤밖에 없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있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예, 그거 하나는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 보시면 과거의 자료를 예, 토대로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게 기술적, 현재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주식장에서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차트 분석을 가지고 예, 과거의 주가의 동향을 보고 주식의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서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공개된 것이건 비공개된 것이건 간에 어떠한 정보도 이미 모든 가치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걸 강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은 여기까지만 나타나죠. 미래의 모든 정보까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게 다 반영이 되어 있으면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나 어떤 소문에 의해서도 견해가 변하지는 않죠. 확실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중강성까지만 나타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 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에 보면 독점 시장이자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공유하는 부동산 시장은 초과인과 기회비용이 일치하게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항상 뭐 부동산 시장이냐, 원래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예, 투자 타당성 분석 기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옳지 않은 거를 우리가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 수년가법이 있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내부 수익률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얘네 할인율로 쓰게 되면요. 얘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얘는 내부 수익률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재투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투자율을 기준으로 해도 얘는 요구 수익률, 얘는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5번에 보시면 수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다. 맞는 표현이겠죠. 예.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다.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니까 맞는 표현이죠.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겠죠. 예,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투자 개시 시점에서의 수년가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 비율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그죠? 현금 유출의 현가를 나눠서 우리가 계산한 건데 얘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에 대한 상대 지수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14번에서는 1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2대차에도 수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했었어요. 얘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대고 얘는 나눠야 되고 얘는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예,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자, 이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요. 예, 우리가 거기 매도 가격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가격, 순미, 전번호. 예, 여기 있는 이 가가 매도 가격이죠. 그리고 얘가 매도 경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두 글자가 같으니까 세 번째 글자를 딴 거죠. 그러면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면은 순매도액이 나오죠. 그러면 기억은 순매도액이 되겠죠. 예, 근데 순매도액에서 뭐를 빼면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
그러면 나오는 게 세전 지분 복기액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니은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자본 이득세를 공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후 지분 복기액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건너뛴 거죠. 요렇게. 예, 그래서 순서를 알면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15번의 답은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 복기액을 나타내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의 파악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항상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라는 제목을 달고도 꾸준히 들어와요.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걘 틀리죠?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시국이라고 그랬죠? 예. 표준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개별 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그죠? 표준주택 국장이. 그죠? 그 다음에 개별주택 시장이. 그 다음에 공동주택 국장이. 그래서 우리가 국시국이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근데 이게 간평해서의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이 지문이 나오면 우리가 답을 쉽게 찾는데 문제가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였다면 틀리죠. 비축토지는 LH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택지에 한해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예, 해당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틀리죠. 예, 왜냐하면 택지 소유 상한제 있죠. 상한에 관한 법률은 폐지됐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라면 틀리죠. 그건 간접적인 개입이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예,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을 인해서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은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해서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예, 1번에 보시면 토지 정책 수단 중에서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등은 간접 개입이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요, 개발 제한에서 규제되는 보존적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인데, TDR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는. 예. 이것도 가끔 쓰니까 알아두셔야겠고요. 예, 그 다음에 토지 선매가 있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 우선해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대조를 우리가 토지 선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협의 매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원래 이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때, 원래 이제 이용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죠. 거기도 협의 매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하는 거. 그게 틀린 거죠. 예. 그거를 우리는 환지 방식. 그죠? 예. 토지구획 정리사업.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죠. 토지 적성평가 제도라는 것은요. 개발과 보전에 충돌이 있을 때. 그죠? 그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 토지 적성평가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 제도도요.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개발과 보전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토지적성평가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나오는 개발이익 환수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인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할 때 그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5번은 맞는 표현. 그래서 답은 예, 4번 이렇게 되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명시를 했어요. 아, 이거는 이제 표현을 조금 고민은 했는데요. 실상은 이게 확률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요게 50대 50으로 주어지면 그래도 조금은 남편이에요. 호황과 불황. 예. 그러면 이제 비중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계산은 좀 가능하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한 25일 때 나오고 지금 한 7년째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겠는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아, 우리가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 있죠. 예, 요 수익률을 곱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개별 자산에. 여기에다가 개별 자산에 투자 비중 있죠. 예, 이거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A 부동산 있죠. 근데 이제 여기 힌트는 황과 불황의 확률이 0.5. 0.5라는 얘기는 50대 5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황일 때 8%, 불황일 때 2%잖아요. 그 원래는 이게 8% 곱하기 0.5, 그죠? 플러스 2% 곱하기 0.5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푸는 요령 강의할 때 알려드렸죠. 절반이면 4%, 절반이면은 1%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은 얘가 5% 나오는데 이게 5대 5면은 두 개를 더하는 거죠. 8하고 2를 더하면 10% 나오죠. 나누기 2 하면 5% 나오죠. 그러니까 굳이 이 방식을 거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 비중이 얼마냐면 20%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소수로 바꿀 수 없이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럼 100이다. 예.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하지 말고 10하고 4를 더하면 14죠. 나누기 2 하면 얘가 7% 나오겠죠. 근데 얘 비중이 얼마냐면 30이죠. 그러면 210 이렇게 놓고요. C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예, 12하고 8이죠. 두 개 더하면 20이죠. 나누기 2하면은 얘가 10% 나오죠. 그럼 얘가 50이죠. 그럼 500. 그죠?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810 나오겠죠. 점 찍으면 8.1%. 답이 5번. 예, 이게 백분율로 돼 있을 때는요. 예, 이게 둘 다 이 퍼센트를 없애고 예,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한쪽만 없앨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다 소수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만 소수로 바꿔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주어져 있을 때 요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예, 그다음에 19번에 보시면요. 요런 형식으로 여러분 시험에 요즘 나올 때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일시불의 현가 개수하고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소수로 나오면요. 계산을 다 해준 거예요. 그냥 갖다가 곱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예, 현금 유입이 1년 차에 얼마냐면은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년 차에 얼마가 되냐면 예, 2,400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1년 차가 0.95라고 돼 있죠. 그럼 그냥 곱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 유입의 현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예, 1,900이 나올 거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얘를 계산하시면 2,160 이렇게 나오죠.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유입의 현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하시면요. 4,060만 원이 나오죠.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유출은 유입의 80%란 얘기죠. 그러면 4060의 80%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3248만 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거는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25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수로 나와 있으면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곱하라는 거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됐든 연금의 현가계수가 됐든. 예.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3번.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게 되면요. A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1월 1일 현재 4년 동안 매년 말 1,000만 원씩 불입하는 4년 만기의 정기적금에 가입했다. 이 정기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10%라면 4년 후의 미래가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구할 때는요.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시되잖아요. 매년 말 1,000만 원씩 몇 년 동안? 4년. 그렇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이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해요. 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내과 계수를 써야 돼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있죠? 예, 근데 연금의 내과 계수라는 거는 R분의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로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10%란 얘기죠? 예, 그래서 얘가 10%.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대한 얘가 4승이라는 얘기죠. 이자율이 10%니까 빼기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 플러스 0.1의 4승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1.1을 갖다가 4번 곱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1.4641이 나와요. 그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4641 마이너스 1. 이걸 0.1로 나누란 얘기니까. 빼면은 0.4641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를 0.1로 할인하게 되면요. 그러면 4.641이 나와요. 그러면 1000에다가 4.641 곱하면 4,641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에요. 예전에 이게 3년짜리 정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넘겨서 4년차까지 했을 때도 동일하다. 이런 요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일단 연금에 관련된 거를 계산한다라는 거를 내가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동영을 통해서요, 요 특정한 파트가 있을 때 이론으로도 접해보시고 계산 논리가 있으면 계산 논리도 접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한 거를 유형을 다양하게 해서 그 파트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파트에 관련된 걸 낸다는 얘기는, 예, 알아야 되니까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은요, 4회차를 하는 동안에 계속, 예,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 2회 동영 모의고사에 20번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